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박동창 회장님 아침 메시지. 좋은 아침입니다. 구름 속 아침이 밝으며 노란 단풍이 그윽히 내리고 감나무의 감도 노랗게 익어가는 만추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시로 내린 비로 땅은 여전히 촉촉하고 감미롭고요. 어제 한강 하모니 걷기 대회가 열린 구리시 미사리의 단풍이 가득 내린 풍경들은 어찌 또 그리 아름답던지요.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미사리 뚝방에 조성된 왕복 8km 미사길의 폭신하고 촉촉한 촉감 역시 일품이었어요. 그 길을 수많은 맨발인들 속 삼육재단 강순기 이사님과 같이 걸었어요. 놀랍게도 매일 8km를 맨발로 걷는다 하셨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한다 하셨어요. 이렇게 곳곳의 정치, 사회, 종교계의 지도자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며 우리의 맨발 세상은 그 깊이와 넓이를 무한 확장해 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어제의 행사를 주최한 대한건강걷기연맹 유재성 총재님과 문정희 여사님, 부부 역시 누구보다 맨발의 진심이시고요. 신발 걷기 시대는 거하고 맨발 걷기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어제의 행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분당에서 오신 80세의 김연자님은 나이를 잊고 만년 청년으로 사신다며 소녀와 같은 꿀 피부를 보여주셨고 77세의 이연하님은 폐암 말기에서 맨발로 되살아난 건강을 빠른 걸음으로 보여주셨고요. 수많은 분들의 진정한 건강의 행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멀리 거제에서 오신 양순님의 거제팀이 승합차 1등상, 울산의 이병주 이사님 팀이 2등상, 대형 녹즙기를 타시는 행운까지 맨발은 건강과 젊음은 물론 그러한 뜻하지 않은 행운까지 선물한답니다. 모두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대구 서영희 이사님도 금호강 꽃길에서 어린 금 두꺼비를 봤는데 우리를 위해 가다가 멈춰서 가만히 있길래 움직이라고 말을 하니 금방 들은 듯 풀숲으로 들어갔고 안녕이라고 작별까지 했네요. 봄에도 해변에서 파도에 밀려온 거북이와 한참 지내다 보내주었는데 어제는 금 두꺼비까지 여운이 남는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인해 주어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좋은 징조입니다. 맨발은 우리 모두에게 금두꺼비, 금 거북이와 같은 건강과 행운, 젊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피로님은 순천지에 2주년 행사를 다녀오며 알찬 구성과 절도 있는 행사를 보며 왜 순천지혜가 맨 국, 본 모범 선도 지혜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천지혜 2주년 축하드리고 아울러 저렇게 피로님이 남원으로 순천으로 다시 다닐 수 있게 건강을 회복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심님도 제1회 남원시 전국 맨발 축제 영상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여러 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남원 양림정 덕음산을 향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라고 멋진 드론 촬영 영상물로 인사 다시 주셨고요. 지난 멋진 축제와 맨발 산행으로 남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한 고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님은 10월 26일 토 김해 주에는 정모를 문경세제에서 했습니다. 각자 도시락도 준비해 맛있게 먹으며 무사고로 즐겁고 행복한 정모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행복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종일반의 원조 김해 주에도 잘 하셨습니다. 인자님은 갈매동 10억 공사가 다 끝났어요. 멋진 자연산 항토
밟으러 오세요라고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곳곳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보미님은 대구 수목원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을이 익어갑니다라고 하셨고, 초원님은 개운산 마로니에 마당 가을비가 살며시 내리네요. 그러니까 더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곳곳이 아름다운 맨발의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 성산포에서 해양치유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초대로 부산의 강상욱 지회장님과 1박 2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제주가 해양 맨발 치유의 도시로 성지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맨발로 걷는 행복한 하루, 한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침 소명님이 카페에 오래전 16세기에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저술한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의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맨발 걷기에 믿음을 갖고 임하도록 맨발 걷기 동의보감 책으로 마음의 평안을 선물 받아 본인의 잘못은 회심의 기회를 주고 남을 내 몸처럼 불쌍히 여기는 심성까지 심어주어 라고 쓰셨군요. 그렇게 매사를 긍정하는 마음과 희망의 마음으로 모두 오늘 아침 힘차게 출발해요. 방금 철규님도 그래 오늘도 나는 내몸 비우로 맨발 걷기 간다고 하셨듯이요.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